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부속천안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윤숙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198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가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모들이 건강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케어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엄마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임당 검사는 정상일까? 혹시 조산이 되진 않을까?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덜컥덜컥 겁이 난다고 합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 질환을 가진 엄마들은 아기를 위해서라면 의료비가 문제일까 싶기도 하지만 막상 의료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mamjiwon.co.kr에 접속합니다. 맨 위에 질환 항목을 클릭해서 진단받은 질환을 선택하세요. 가구 원수는 태어날 아기까지 포함하여 선택합니다. 4인 가구 맞벌이 가족을 기준으로 확인해 볼까요? 맞벌이 유무에서 맞벌이를 선택하고 우리 가족 월 소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지원금 대상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네요. 저는 환자들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가 고위험 임신 질병으로 입원 시, 퇴진할 때, 그리고 본만 전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특히 비급여 치료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조기 진통 환자 등의 경우 퇴진 시 직접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쌍둥이 엄마, 조기 진통 치료가 필요한 엄마, 임신성 당뇨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엄마라면 높은 확률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들이 의료비 걱정 때문에 최상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되는 길이 어렵고 간절할 때도 있지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이 산모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산모들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